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오늘은 제가 샌드위치 도시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이렇게 도시락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계란을 활용해서 세 가지 샌드위치를 한번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 볼게요.
듬뿍 넣은 에그 샌드위치예요. 와. 예쁘죠? 네. 그래서 오, 오늘 잘 지금, 네, 먹겠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이거는 진짜, 오, 상큼함의 끝판왕이에요. 오, 제가 좋아하는 사과. 네. 알아.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과를 듬뿍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케일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케일이 있으면 빵이 약간 이렇게 더 촉촉해지는 거? 요거를 조금 방지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레몬이오님 드시는 것처럼 케일 때문에 속재료가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딸기가 부럽잖아. 아, 그래요? 딸기를 안 먹어도 얘 포기해도 얘를 먹을 것 같아. 오, 너무 아, 그러면 일단 천천히 드시면서 맛있어. 세 가지 계란 샌드위치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 계란말이, 말이. 그리고 두 그다음에 번째는 양배추 에그, 양배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사과. 사과. 당연 아. 사과. 얘는 무조건 먹어. 우리 오! 램브리오님 사과를 정말 근데 좋아하시거든요. 비주얼은 네. 계란말이 샌드위치가 예를 들어서 예쁜 걸로 따지면 걔가 어딘가에 가져갔을 때 우와 할것 같아. 오 예쁘겠어. 계란말이 샌드위치에는 파프리카하고 브로콜리를 넣어서 안에 색도 예쁘지만 그 안에 이 계란의 담백함이 배어 있어요. 채소의 담백함이 배어 있어서 정말 맛있고, 그리고 이제 양배추 샌드위치에는 계란이 4개 들어갔어요. 계란말이도 6개, 그리고 지금 사과에도 6개인데, 양배추는 양배추만으로도 포만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4개만 넣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양배추 샌드위치를 만드실 때는 파마산 치즈가루하고 블랙 올리브를 꼭 넣어야, 너무 맛있으세요? 꼭 넣어야 조금 더 축축한 느낌이 아니에요. 촉촉한 느낌이 아니에요. 살짝 매트하면서도 되게 아삭한 맛을 살리실 수 있고, 지금 이 사과 샌드위치는 이 사과의 상큼함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계란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램블버프 마요네즈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란 샌드위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는 얘는 만들기도 진짜. 쉬운데 너무 하고 양배추를 넣은 거는 저희 램블 부부가 자전거 타러 나갈 때도 꼭 싸가지고 나가거든요. 왜냐면 그 양배추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되게 이렇게 허기도 많이 없애주고 이 포만감이 정말 포만감이 좋았어요. 정말 잘 진짜. 근데 양배추에서 이제 사과로 바뀌겠네요. 우리 램블이오님이 사과 샌드위치를 너무 근데 좋아하시니까. 좀 상황별로 좀 상황별로. 뭔가 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 하면 양배추랑 그 아까 계란말이. 계란말이고 조금 상큼하게 상큼하고 좀 기분을 좀 업시키고 업시키고 싶다 싶다 할 이럴 때는 때는 얘. 사과. 이런 거를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가면 별로 다이어트한다는 생각은 안들것 같아. 네, 맞아. 그냥 상황 보기만 상황 해도 너무 정말 즐겁고 많아서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 하고 빵은 기호에 맞게 토스트 하셔서 조금 이렇게 건조하게 좀 이렇게 바삭하게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부드럽고 촉촉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만들어도 정말 좋아요. 죄송합니다, 딸기 하나. 램블 부부의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갈게요. 안녕!